and sit down. 루어 낚시를 위한 일단 기본적인 도구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기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누군가한테서 도구를 이렇게 받는 일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다들 새로 구매하셔야 될 것들. 아, 일단 기본적으로 루어 낚시니까 생미끼 대신에 루어가 필요합니다. 이 루어라는 게 아주 다양해요. 수백 수천 가지 됩니다. 계속 또 새로운 게 개발되다 보니 한도 끝도 없어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루어 낚시에 본격적으로 빠지시게 되면은 늘어나는 게 낚시 장비죠. 그 중에서도 그 도구들 중에서도 루어의 양이 아마 양쪽으로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심심하면 루어를 삽니다. 시간 없어서 낚시는 못 가도 루어를 사면서 자기 만족의 시간을. 이게 일단 이렇게 루어 낚시에는 생미끼 대신에 일반 다른 낚시라는 이런 루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낚싯대, 그 다음에 릴, 그 다음에 이런 낚싯줄 이렇게 네 가지 루어, 낚싯대, 릴, 낚싯줄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 뭐 이런 아까 말한 이런 루어들을 담아두는 요 루어 담아두는 케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이 케이스를 놓고 낚시할 때 왔다 갔다 하면 뭐 이런 낚시조끼라고들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피싱 베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걸 우리는 보통 낚시조끼 부릅니다만 이게 주머니가 많이 달려서 여러 가지 소품들, 소도구들을 다 놓아갖고 다닐 수가 있는 이런 거. 뭐 이게 아니라면은 간단한 조그만 숄더백 하나 이런 거는 있으셔야 되겠어요. 뭐 이런 뭐 모자, 그다음에 선글라스. 이 모자랑 선글라스는 필수적인 소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구 역할도 해줘요. 뭐 물론 모자 햇빛도 가리고 얼굴 타는 거 막아주고 선글라스 끼게 되면 뭐 역시 강한 자외선에서 눈을 보호하고 뭐 이게 편광 렌즈라 그런 렌즈가 사용이 돼 있다면 난반사를 없애서 물속도 잘 보여요. 근데 그것보다 또 루어 낚시는 이런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다닌 걸 계속 던졌다가 맞다 하다 보니까 혹시나 실수로 이게 머리나 이런 데 살에 닿거나 이런 데서 사고도 조금씩 생겨요. 막 낚시라는 게 낚싯바늘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 낚싯바늘이 걸려서 피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눈과 이 머리 부분을 뭐 적극적인 건 압니다만 최소한으로 좀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선글라스와 모자가.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모자와 선글라스는 꼭 지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뭐 필요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소품, 뭐 낚싯줄 자르는 조그만 가위나 집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낚싯줄하고 루어를 연결해주는 조그만 고리 같은 무슨 뭐 도레나 스냅 같은 것도 필요하고 자질구레한 게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네 가지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일단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게 스피닝 태클, 스피닝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게 베이트 캐스팅 태클, 베이트 캐스팅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보신다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요게 스피닝 태클, 스피닝 장비, 요걸 베이트 캐스팅 태클, 베이트 캐스팅 장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낚시에 입문하면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걸 좀 미리 공부해두고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도구를 사러 쇼핑을 하러 간다 할 때도 이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물며 루어 낚시에서는요. 전문적인 용어가 더 많이 다른 장르의 낚시에 비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필수적인 용어예요. 갈수록 전문 용어는 등장을 할 겁니다. 그때그때 지나치지 마시고 꼭 용어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외우라고 그때그때 말씀은 드릴 겁니다. 스피닝 베이트 캐스팅 요 장비들로 돌아가 보십시다. 뭐 루어 낚시를 떠나서 릴을 사용하는 낚시, 붕어 낚시처럼 릴 사용 안 하는 그런 민장대를 이용하는 낚시 말고 릴을 사용, 소위 릴 낚시라고 부르는 이 장비는 이렇게 스피닝 장비와 베이트 캐스팅 장비로 나뉘어요. 스피닝 장비는 이렇게 낚싯대 아래에 릴을 설치합니다. 베이트 캐스팅 장비는 이렇게 낚싯대 위에 릴을 장치를 해요. 똑같은 물고기를 낚는다 해도 스피닝 장비를 사용해도 되고 베이트 캐스팅 장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목적은 같은데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복잡하고 이유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사용자, 낚시하는 그 자기 마음이다라고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낚시하는 나 자신이 더 좋아하는 장비? 내가 더 스피닝이 더 좋다? 나는 베이트 캐스팅이 더 좋다? 이런 마음이 가장 클 거고, 손에 익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베이트 캐스팅이 더 편리한데? 그럼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보다 편리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나중에 낚시의 숙달이 되시면은 자연스레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스피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쥐고 뭐 채비도 이렇게 캐스팅 루어를 던지고 왼손으로 릴을 감아서 돌려서 낚싯줄을 감아 드립니다. 오른손잡이가, 그러니까 전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자기가 잘 쓰는 걸로 낚싯대를 쥐고 왼손으로 감아요. 반대로 사우스포 왼손잡이다 그러면 이렇게 낚싯대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릴을 감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서로 돌려 쓰지 못하냐? 아니에요. 스피닝 릴은, 이 스피닝 장비는 이 릴이 간단하게 핸들을 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 이렇게 돌리면 이게 빠져요. 금방.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쪽으로 끼면 됩니다. 이 뚜껑을 열고 바로 그냥 끼고 돌리면 금방 왼손잡이가 사용할 수 있게 변신이 됩니다. 간단하죠? 스피닝 장비,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쥐고 채비를 던지고 왼손으로 릴을 감는 게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왼손잡이는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왼손으로 똑같이 낚싯대를 쥐고 릴을 오른손으로 감는다. 왼손으로, 왼손잡이니까 던지고, 자기가 편리한 손으로 낚싯대를 쥐고 그 반대의 손으로 릴을 감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 스피닝 장비의 기본인데요. 그럼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스피닝 릴은 대부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핸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 릴은 이렇게 뒤로 돌리면 빠집니다. 그래서 요 반대편에 요 캡을 열고, 캡 돌리면 열리거든요. 이쪽에 끼워놓고 돌리면 바로 오른손 왼손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 교체가 교환이 됩니다. 나사식이라 편리하게. 스피닝은 다 그래요. 현대 스피닝이 다 그래요. 과거에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1980년대까지 얘기고, 지금은 다 이렇게 오른쪽은 이것도 간단하게 뽑아내서 이쪽 열고 끼면은 바꿔 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낚시를 루어 낚시든 무슨 낚시든 처음 배우실 때 이 자세를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오른손잡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쥐고 왼손으로 릴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굳이 나는 핸들이 이쪽에 달린 걸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난 이럴란다, 던져서 이렇게 옮겨지고 이걸로 감을란다,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쥐는 게 편리해요.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낚싯대를 쥐는 게 편리하고. 다음으로 베이트 캐스팅 장비. 근데 요건 조금 달라요. 스피닝하고.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분명히 스피닝과 똑같이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쥐고 캐스팅 던지고 하는데, 요 다음에 채비를 던진 다음에 왼손으로 옮겨 쥐고
낚싯대를 쥐었던 오른손으로 리를 감습니다. 헷갈리죠?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돼 왔어요. 아, 왜 그러냐면 아까 스피닝 릴은 핸들을 바로 그 자리에 현장에서 뽑아서 옆으로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을 바꿔 끼기가 편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이트 캐스팅 릴, 이 장구통처럼 생긴 릴은 그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이게 스피닝 릴과 다릅니다. 물론 요즘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핸들이 반대 방향에 달려 있는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닝 장비랑 똑같이 오른손으로 던져서 낚싯대를 쥐고 던지고 옮겨지는 거 없이 바로 스피닝 릴과 똑같이 왼손으로 릴을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교과서적이라는 방법, 옮겨진다는 오른손에서 왼손만 교과서적인 방법이 무색해져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핸들이 왼쪽이 달린 모델을 사서 오른손으로 그냥 던지고 그대로 이렇게 감아서 사용합니다. 어떤 게 맞다 졌다 구애되실 거 없이 뭐 그냥 자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긴 이 베이트 캐스팅 릴이 1990년대 후반까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오기 전까지에는 다 이렇게만 만들었어요. 이쪽 반대로 핸들이 붙어 있는 릴을 많이 안 만들었습니다. 드물었어요, 그런 모델이 아주.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아무튼 베이트 장비에 손을 바꿔줘서 오른손이고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서 쥐는 게 정석이었다라는 사실만은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만 베이트 캐스팅 장비 이게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이에요. 이 릴. 이 릴은 뭐 옛날 릴이라.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으로 쥐고 던지고 왼손으로 바꿔 쥐고 감는다.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1990년대 말부터는 이렇게 핸들이 반대 방향에 달려 있는 이 베이트 캐스팅 릴도 뭐 얼마든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냥 릴을 쥐고 던지고 스피닝 장비하고 똑같이 쥐고 그대로 이렇게 왼손으로 감아요. 물론 이렇게 오른손으로 던지고 옮겨지고 이게 나쁘냐? 이건 옛날 방식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지금 다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루어 낚시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루어 낚시 보스 스타들을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좀 접하시게 될 거예요. 뭐 잡지책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루어 낚시계의 스타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그 무라타 하지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캐스팅이 그세요. 그분은 캐스팅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뭐 요만한 틈 안에도 탁제 루어를 집어넣고 뭐 뭔가 그 가진 그 탄도로 루어를 탁 캐스팅하는 무슨 거의 서커스 수준의 그런 기술을 구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초보자를 위한 그이 베이스 캐스팅 릴에 이 던지는 루어를 던지는 그 기초 캐스팅 강의를 할 때는 꼭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제가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오른손으로 캐스팅을 하고 왼손으로 옮겨진 다음에 오른손으로 감아라. 이게 기본이라고 그분은 강조를 합니다. 항상. 만,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냥 다들 편하신 방법으로 이 베이 캐스팅 장비는 그냥 하시면 되겠다. 스피닝 장비는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으로 낚싯대 쥔다. 왼손 잡이는 왼손으로 낚싯대 쥔다. 이게 뭐 그냥 굳어 있는 상황이고, 이 베이트 캐스팅 장비의 경우는 요새는 아주 뭐 다양한다. 오른손 잡인데 왼손 옮겨지고 감아도 되고, 그냥 스피닝 장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는 자기가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하고 그 배운 방법이 익숙해져서 그게 편리하면 그 나름대로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될게 없죠? 싶어요. 스피닝이라고 마찬가지로 처음 배우실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익숙해지느냐가 이제 시발점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걸 게 중요하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르어낚시만이 아니라 릴을 사용하는 릴의 이두 가지 형태, 두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경우는 오른손 왼손 다 써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만 왼손을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캐스팅이라고 낚시를 할수 있게 연습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다가 아, 내가 여기를 내 채비를 집어넣고 싶은데 이 자세에서는 이게 힘들다. 왼손을 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낚시해도 오른팔만 하면 어깨 아프고 힘들 때 왼손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습하시면 됩니다.